씨 뿌리고 나니까 아 새벽녘에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안 뿌리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 정도 됐는데 예. 그 생수 한 잔 마시고 예. 우리 지금 길을 좀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돌이 하고 챙겨요. 예, 그렇지. 물 생수 좀 많이 먹어놓고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예. 한 두세 시간은 일할 것 같아요. 예. 비 오고 나니까 이번에요. 이것도 싹이 다 나왔구나. 당근도 이렇게 잘 자랐네요. 뭐냐고요? 아 저기 길을 좀 닦으려고요. 와 물만 맨날 퍼내더니 와. 오늘 물 퍼내고 이제 거기 흙을 좀 돋아가지고요. 우프 파인데요. 얼른 길 닦으러 갑시다. 예. 물 챙겼어요. 레몬수만 있네. 물 한 병 가지고 와요. 신선생님 피부가 은행으로 인해서 얼굴이 좀 엉망이었는데 많이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퍼내기만 물을 자꾸 퍼내기만 하니까 계속 유실돼 흙이 유실되면서 흙 높은 데 있는 것들을 다 퍼다가 오늘 안전에 노동이 될 거예요. 와 콩이니는 또 와. 물 가져왔어요? 예. 물 한 잔 마십시다. 예. 아유. 너무 또 한 잔 마시고 출발해야 안 되겠어요. 예. 홍이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일하러 안 가냐고. 한 잔 마시고. 많이 회복됐죠? 예. 뭐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뭘 바르니까? 감자 쪽이 좀 효과가 있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감자도 그렇고 예. 그 요번에 그 제비꽃 있잖아요. 예. 제 보라색 꽃 피는 거. 예. 그거 좋아. 그게 와 알로에를 뺨치더라. 내가 비밀리에 신선생한테 제비꽃도 예. 발랐거든. 예. 신선생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 회복이 급속도로 빨라지더라고. 예. 그럼 이쪽은 싹 다 났잖아. 이쪽은 예. 깨끗해졌잖아. 여기 조금 남았죠? 예. 뭐 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좀 힘든 노동이 될 건데 농띠 피지 말고. 선생님 농띠 피어야지 힘들잖아요. 그래 그동안 이 얼굴을 핑계를 얼마나 많이 쉬었나. 예 오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늘 끝내고 예.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말이에요. 이번에는 예. 맨날 이놈의 소쿠리 하나 들고 말이야 저 밑에까지 한 천보 정도는 걸어가야 안 돼요? 거기가 천보가 더 되죠? 예. 한 2천보 거리에다 차 두고 다니는데 콩이도 빨리 하고 어제 콩이를 예. 그 단호박하고 감자를 좀 줬거든. 예. 되게 잘 먹더라고. 예. 근데 단호박하고 감자를 우리가 계속 먹는 게 아닌데 그거를 자를 위해서 또 일부러 예. 쪄서 그걸 또 일을 말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 사료를 또 한 포 더 사오자고. 예. 코가 자르르 흘러 야가 지금 상태가 좋아. 용기가 자르르 흘러. 그죠? 예. 생방송은 22일 날 선생님이 형님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예. 이번에 형님 뵈러 가려고 예. 거 가서 꿀도 좀 우리가 예. 좀 사오고 예. 꿀하고 우리 그 화분 있죠 화분. 예. 화분도 구해오고 근데 우리가 예. 뭘 먹는 게 없는데 어디 갈 때 예. 녹즙기를 들고 다니까 예. 녹즙기를 가져갈까요? 예. 형님은 녹즙만 드시고 못 살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떡할 건데? 뭐, 우리는, 우리 먹는 대로 먹으면 되지. 형님은 왜 뭐 사들, 뭐 안 사드려도 되겠나? 예. 잘 드시니까, 뭐, 다른 거. 아무나 잘 드시니까. 예. 일하러 갑시다, 이제. 예. 맛있다, 이거. 예. 아직 저기 오전에는 요즘 레몬수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오전 한 병, 오후 한 병. 점심 때는 이제 녹즙. 그죠? 예. 아, 그리고 그제하고, 감자하고 호박 쪄가지고 좀 먹었습니다. 야채랑 해서. 그리고 그,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근로리아라고, 아버지가 목사님 하셨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늘 잘 챙겨주시는데, 고추장을 꾸라고 보내주셨더라고. 그리고 야채에다가 조금 먹지 뭐. 갑시다, 이제. 왜? 공이 오늘 일 좀 하고 줘? 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네? 어? 뭐 지지봐야 아이고 빠지 마라 말이야. 아주 그런 거 내가 안 좋아해요. 삼기창은 거기 저쪽에 가 있는 것 같네요. 아니. 내가 오늘 썼어. 오늘 썼어요? 신선생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부분 요 구간은 이틀 동안에 만들어 놨고, 예. 지금 요 구간 이걸 깨 부숴 가지고 말이야, 예. 이걸 부숴 가지고 요쪽으로 평평지게 하란 말이라, 예. 뭐 포크레인 뭐 부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손이 포크레인이지 뭐 손은 놔뒀다 뭐 할래? 손이 서툰데야. 포크레인을 부르면 75만 원 한번 쓰면, 예. 이거 가지고 75만 원 쓸래요? 손 포크레인을 하지요 그냥. 얼른 그렇게 단돌이 해갖고 오란 말이야. 바게트 들고 와요, 바게트. 예.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안 했더니 말이야. 안 해? 이걸 내가 지켜보다 못해갖고 내가 지금 이 밑에는 쫙 해놨잖아. 예. 저 콩이 다니는 길 보이죠? 예. 저 바게트 들고 와요. 그렇지. 이 돌은 바게트 치가지고 말이라. 예. 들고 가갖고 저기 공간에 물 퍼지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 그 저 폭패인데다가 이 돌 같은 거를. 예. 응? 뭘까? 뭐 일을 수월하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예. 세상이 그래 수월하지가 않아. 예.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 매사 쫓다고 힘들다고 쌩 난리야.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어허 참네. 그렇게 해갖고 이 삼기창이 이게 말이라. 이래갖고 이거 편편하게 하고. 예. 돌을 이런 걸 갖다가 메꾸란 말이야. 갖다 부숴가지고. 이게 지금 급한 일이랍니다. 집을 어느 정도 도수를 해놓고서 형님 집에 놀러 가야지 말이라. 예. 집 도수도 안 해놓고 말이라. 어? 형님 집에 가. 아유 힘들다. 아니 삽을 얼마나 떴다고 힘들다는 말이야.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 사람은 뭘 시키면은 힘들다는 소리부터 먼저 해. 아유. 아이고. 어디 깨끗거리는 거 무슨 뭐 전공과정 뭐 거쳤어요? 깨부리는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있어요 어디 혹시? 난 살다가 신선생처럼 깨부리면서 못한다고 하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내 머리 털라고서. 내 머리 털라고 처음이다. 에이. 볼 받지라. 자 요거 갖다 붙고 와요. 예. 어디로 갖다 붓는지 내가 그때 갖다 붓은 자리 그 옆으로 해서 갖다 붓고 와요. 한꺼번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또 내가 해놓을 테니까. 예. 예. 사람이 말이야. 응?
저 돌 퍼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붙는 거 한 50바퀴 쓰는 내가 날랐을 기다. 50바퀴 쓰는. 탱자, 탱자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놀고. 뒤지게 한번 일 좀 해봐라. 응? 빠지게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오늘 딱 비춰줄게. 빨리 와요! 아니, 힘들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뭐, 얼마 했다고 벌써 농띠질이야. 이거, 이 절대 다, 내 어제 이틀, 내 이틀간, 어? 내 50호 날랐어. 50밖에서 날랐어. 명심해. 이거 있잖아. 오늘 친선생 오늘 양쪽으로 해갖고, 이거 이 두 개 해갖고 있잖아. 열 개, 뭐, 열 번 하면 얼마야? 20개제? 20번 해. 못해요, 선이야. 수고해, 수고해, 이거. 지가 살림하잖아.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깨축지가 지금 어제 파고서 말이야. 이 허리가, 어깨축지가 다 아파. 나는 인대가 한번 끊어진 사람이야. 이 사람 인대도 안 끊어지고 말이야. 살랑살랑거리고 어제도, 어제 여기도 어제 그 뭐야, 여기 붙이고 말이야. 어? 그 뭐 붙였노, 어제도? 어제 좋은 거 붙였지. 어제 얼굴에다가 피부에다가 붙여놓고는 막 탱대탱대 놀았잖아. 내 놀아놓고는 뭐 이거 이제 한번 시키니까 이제 막 쌩 난리를 치냐고. 응? 그래 어찌 우리 묵고 살래? 이러다 죽는다니까 굶어 죽어요. 에이, 땅 파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고 쉬운 일 아닌가 이제. 마이를 안 줄게. 지금 남의 일을 착취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본인의 일만 해. 어, 이거 신선생 그딴 식으로 했다가 이거는 약간 이것 좀 사실 까내릴 거니까 이건 돌만 하면은 이게 푹 줄어들어. 응? 기술자가 줄 때 그 들고 가란 말이다. 응? 그리고 남의 일에 넘보지 말고 남의 일은 넘보지 마.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이거 갔다 와요, 이제. 갔다 와. 이렇게. 한번 노동의 맛이 어떤가를 한번 봐. 예? 아마 잠깐만. 됐어, 됐어. 보조 두 개 가지고 와. 오늘은 뭐 여기까지는 안 되겠나? 그 주변에 그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가겠어. 왜 졸로 집어 던져요? 이쪽으로 갖다 놔야지. 전주로 가겠어. 가겠어. 어디로 가기가 차가 다니기가 편해요? 이쪽으로 다니기. 용기가? 이쪽을 좀 믿어야 되네. 사라졌더라고. 아, 그 뿌라졌죠? 어, 그거 하나 사와야 되겠네, 큰 꽃게이요. 그래, 이거 이런 거는 작은 이 삼지창으로는 좀 약해. 힘들지. 바꾸라 할 때나 쓰는 거지, 이게 뭐. 내가 힘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되는 일이지, 안 그러면 못하나? 유실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뭐 우리가 공고리를 칠 수가 있나? 이렇게 사는 기지 뭐. 사람이 말이라 편하게 살려면 끝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진짜로 편하게 살려면 최소한의 그 자기가 필요한 것은 하고 살아야지.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까내리기만 하면 돼. 이쪽 두 것만. 예. 밑으로 내리면 돼. 그러면 편편해지거든. 편해진다고. 그렇지. 70% 해놓고 지금 30% 연결할까 그거. 끌고 가지고 말이야. 이거 쭉 깍 갖고 가면 돼. 얼마나 우리 빵빵이가 여기까지만 와줘도 수월한데. 아이고, 대라. 아, 다 물 좀, 생수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고기도 물 좀 달라는데. 저 바가지 있다, 바가지. 바가지는 물 좀 보조해봐요. 먹는구만, 잘 먹는구만. 예. 너도 아침에 생수만 먹어야 돼. 우리 밥 먹을 때도 지금 너도 밥 주잖아. 아직 안 녹았어요? 이거를 더 크게 담아서 내립니다. 신경도 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뽑으면 예. 바로 이렇게 빠지거든, 뿌리채로. 예. 삽질 안 해도 사실은 되긴 돼. 손으로 꼭 빠바빠바 빠지면은 다 빠져, 지금은. 예. 부드러워. 정이요. 지렁이 무서워. 예. 아, 징그러워요. 지렁이 귀엽잖아. 이게 완전히 땅을 정화시키는 파수꾼이라, 야가.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굉장히 착한 애들이다. 자가. 아유, 지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렁이 다칠까봐 겁이 난다. 지렁이 가만 말이라. 이게 하는 게라. 뭐가 배고플 때는 무화과라도 하나 따먹으면 너무 낫지. 이제 여기를 싹 이제 여기 차가 갈 수 있느냐, 조그마한 꼬마 차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이렇게 쭉 편편하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지. 예. 응? 살살살. 그렇게 밀리거든. 아예 너무 많이 밀면 안 되고. 삽으로 할 건 없어. 예. 이런 거는 여기서 밀린다고. 예. 이런 거는 저 안으로 넣어야 되네. 예. 뺐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메꾸면은 평평해지지. 얘는 손크레인이 있다. 손크레인 삼지창으로도 얼마 큰 돌도 거기 갖다 놓으면 괜찮겠네. 얘는 다 빌려가지고 밑에만 이제 공가지만 여기는 무조건 많이 넣으면 안 돼. 부끄러진다. 하고 예. 저기 뭐야 근데 열 바퀴스만 더 예. 하면 돼. 예. 갖다 놓고 이제 열 바퀴스만 더 해야 돼. 여기 요쪽에 손 보면서 이렇게 할 예. 거거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거 푸고 이거 하고 있을래? 그럼 내가 갔다 올까? 아니, 제가 갔다 와야지. 내가 어제 많이 했잖아. 예. 왜 이거 하는데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알아? 이거 갔다 와요, 이제. 예. 여기 내가 여기서 파가지고 마무리 해놓을 텐데. 예. 이제 한, 이거 한 번, 예. 두 번, 세 번만 가면은. 예.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싹 됐고 여기 이쪽이 예. 거의 뭐 예. 지금 여기 큰 돌 하나만 빠내는 저거만 예. 하면은 거의 뭐 저거는 놔두지 그대로 법처럼 안 빠질 것 같아. 포크레인 세고 이렇게 막 비우고 나면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 아닙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된 도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큰 비가 오면 포크레인 없이 안 된다 하더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응?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질이 나고 또 이제 손 한번 보고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조금 이게 여기 착 했고요. 요쪽 길에서 요거만 신선생님 저 밑에 풀 있는데 저거만 하나 손보고 끝이다. 네. 여기까지. 어디 손 보자고? 이거? 어, 그래요. 힘내요. 예. 이거 뭐 끝이라. 이쪽에만 하면, 희마이라. 부어버리니까 일이 이런 일이잖아. 밑에서부터 해버리면은.
이제 다 먹으면 끝이다. 예. 원래 아니 요거 조금 한 밑에까지 길 다 하려면 한 예. 일주일은 잡아야 되니까 예. 일주일 동안에 여기 계속 땅이 굴러가고 막 흐리지면 또 수시로 점검하면서 하면은 예. 이제 끝나는 기라 한 예. 일주일까지 예. 다음 주 한 20까지 하면은 예. 끝나요 이제 저 밑에 저거 푹 예. 파진 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한 2-3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여기까지 하는데 3일 걸렸다. 예. 여기는 이게 지금 차가 예. 요렇게 요렇게 요쪽 길로 다니도록 이렇게 하고 요새 예. 요거 예. 요거 싹 하고 예. 요거 요번에 저기 트럭 사고 낸 이 싹 해가지고 마무리해요 나중에. 지금 하지 말고.